본인이 아시네요, 문제라는 거. 오케이, 여기서 그 부분 해드릴게요. 강약은 어떻게 되는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선 강해야 될 때고 약해야 될 때는 걸 구분을 하셔야 돼. 계속 강하면 안 된다. 지금 제가 좀 강하죠. 근데 아까 플래너 수업할 때는 조금 달랐어요. 인원에 따라서 톤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만약에 제가 1000명을 놓고 한다. 그럼 막 뛰어다니면서 강의합니다. 점점점 강해져야 돼.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1대1로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떨까요? 엄청 부담스럽죠. 그럴 때는 약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톤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강약. 상대에 따른 강약도 있고요. 또 얘기 중에서도 강약이 또 있어요. 제가 계속 크게 얘기하다가도 가끔씩 툭툭 작게 얘기해요. 오히려 작게 얘기하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이 초전 설득이라는 이 책 꼭 보십시오. 제가 유튜브에 올렸죠? 이거 꼭 보세요. 여기에 그게 나옵니다. 진짜 고수는요. 상담 그 설득 그 심리학 박사님인데 진짜 중요한 얘기 할 때는 그 버스가 그때 사무실 옆에 이렇게 언덕백이라 가끔씩 그 버스가 시끄럽게 올라간대요. 그때를 기다린대요. 시끄러울 때 저렇게 얘기한대요. 당신은 이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네 뭐요? 그러니까 역발상인 거죠. 사람들은 중요한 얘기를 세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오히려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포즈예요. 중요한 거는 쉬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포즈, 호흡이다 그러는데 그걸 어디서 훈련하냐면 책을 읽을 때, 집에서 책을 읽을 때 중간중간에 세게 읽었다가 잘게 들어가세요. 읽었다가 포즈를 두는 훈련을 집에서 연습하셔야지 이거를 어줍지 않게 상담할 때 강조해야지. 자, 이러면 이제 어색한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리딩 연습하시면 돼요. 예예예. 예, 예. 무슨 일 하세요? 병원. 예? 병원 원장입니다. 아, 그 저 상담실장이시구나. 호디도 하시고 다. 인상이 좋으셔서. 아이고. 성형외과 아니면 피부과 아니면 치과. 다른 부분 쪽에 예,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대신에 목소리는 좀 고치시. 예.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